현숙, 영철이한테 연고백일차임 당했을 때 어땠어? 저 연고백일차임 저는 사실 제가 차이는 줄도 몰랐어요. 그날 이제 그 벤치로 이렇게 걸어가는 길에는 굉장히 대화를 재밌게 잘 했었어요. 막 대화를 잘 하다가 딱 벤치에 앉았는데 그때부터 갑자기 무게를 잡으면서 막 이러시더라고요. 그래서 뭐지? 무슨 고민이 있나? 그래서 저 혼자 이렇게 멀뚱멀뚱 이렇게 있었는데 갑자기 제가 이성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둥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사람을 안 쳐다놓고 그런 얘기를 보통 하진 않잖아요. 그래서 아 뭔가 하고 싶은 얘기나 고민거리가 있는데 그 본론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좀 겉도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줄 알았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래서 본론이 뭐냐라는 의미로 뭐 어떤 고민이 있는 거예요? 뭐 들어줄게요?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였어요. 이제 제가 차이고 있다라는 걸 사실 인지하지 못했어요. 네. 네, 근데 저도 방송 보면서 알았거든요. 그래서 그 전날 뉴스 기사가 떠가지고 영철 오빠가 그 기사를 보내줬어요. 이거 너랑 나인 것 같다. 그 연고백 1차임을 당한 그 내용에 대해서. 근데 제가 처음에 영철 오빠한테 이거 나 아닌 것 같은데? 다른 사람 아니야? 이랬거든요. 그만큼 사실 잘 몰랐어요. 네. 감사합니다. 아, 좋게 해주셨습니다. 그렇게 연고백 1차임이지만 저희는 1고백 거의 약간 영차임 느낌으로 혹시 괜찮으시다면 저희 이거 케이크 한번 초 한번 불어도 될까요? 이제 마지막으로. 오, 좋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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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7개가 네. 좋습니다. 나름 네. 힐링이 17개로서. 그렇지. 와, 대장정이 또 막. 네, 대장정의 마음을 꼭 촛불로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에. 네. 좋습니다. 혹시 부는 거는 다 같이 해주시면. 찍어 네. 혹시 또 릴스 있나요? 릴스 하시는 거 영상 찍고 싶었어요. 오케이 오케이. 네. 그러면 잠깐만 이거 하나만 좀 촛불을 제가. 어이구. 아 잠시만. 네, 네. 하나 더 있어. 왜? 다 같이 어떻게 붙지? 아프네. 잘 안 붙네. 제 노래라고 랩하나 해주실 건가? 랩 한번 해주고 17개에 대한 랩 한번 해주세요. 네. 17개요? 네. 생각하고 있어. 그냥 다 같이 그냥 축하합니다. 종영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17기 종영 축하합니다. 반갑습니다. 하나 둘 셋. 아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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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생 많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맞았습니다. 계속 해야 돼요? 네. 질문 계속. 아 질문 계속. 아, 네. 영철. 현숙이 하는 거예요. 짧게 하래. 아 저는 짧게 하는 거예요. 짧지 않았어요. 대답은 짧게. 짧고 굵게. 짧고 굵게. 또? 영철. 아 저예요? 네. 큰일 났네. 눈 아프냐고 한 건 위트? 옥순이 앞에서 울 때 어땠어? 많이 놀랐어? 아 이거는 좀 말씀드려야겠죠. 아, 이게 제가 그때 정확하게 어떤 정황인지는 100% 기억은 안 나는데 좀 눈치를 늦게 챘던 거 맞았던 것 같아요. 근데 눈 아프냐 위트인지는 제가 참 판단이 어렵네. 이게 어떻게 얘기하자면 제가 약간 제 자신을 너무 변호하는 것 같아서. 근데 아마 그때 울 때 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. 제작진 다 계시고 하니까 아 이거를 자리를 비우는 게 맞을까? 그 고민을 좀 했던 것 같아요. 왜냐면 저희가 막 이동하고 막 이럴 때마다 좀 제작진분들 어디 가시는지 물어보시기도 하고 뭐 좀 이제 뭐 허가되지 않은 곳을 좀 이제 뭐 안 가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룰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자리를 좀 비우기가 좀 애매했던 것도 있었던 것 같고 아 그리고 이제 뭐 약간 위로를 해주지 못한 거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제 제 개인적 가치관으로는 막 어설프게 막 아는 척을 하고 아 뭐 때문에 힘드시냐 이렇게 뭐 캐묻기보다는 좀 그냥 스무스하게 흘려보내는 게 좀 낫다 약간 이런 마음가짐으로 좀 살고 있는데 근데 그런 상황에서 약간 이제 뭐 카메라가 있는 특수한 환경이 좀 당황하다 보니까 좀 그런 말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근데
원래 진짜 의도는 좀 어설프게 안 척하지 말고 좀 뭐 흘려보내고 이런 거랑, 그 다음에 어 좀 나중에 약간 눈치를 채서 이렇게 좀 말이 헛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. 네. 아, 이거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하는데요. 어, 아, 네. 이제 제가 대화를, 저희가 대화를 할 때 이제 제가 당시에 눈물이 나왔던 게, 우선은 저는 그 프로그램에 임한 게, 어, 저는 인연을 우선 만나러 갔고, 근데 막상 첫날에 이제 빵표를 받았고, 그리고 이제 광수님과의 데이트를 하고 나서 이제 광수님께서는 좀 많은 사람을 알아보고 이제 판단을 하겠다라는 입장이셨고, 저는 이제 한 사람이 결정이 되면 그 사람과 이제 쭉 관계를 이어 나가고자 라고 이제 생각을 한 상태였는데, 그게 입장이 맞지 않다 보니 좀 속상한 상태였어요. 그러다 보니까 좀 그게 이제 속상함이 있던 상태에서 이제 영철님과 대화를 했을 때, 이제 영철님께서 좀 그런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지, 좀 깊은 그런 이렇게 대화를 이끌어내는 그런 눈빛이라고 해야 되나요? 눈빛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, 그 분위기를 이끌어내는 그런 포스가 좀 있으시거든요. 거기에 제가 좀 빨려 들어가서 눈물이 좀 울컥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제가 마음을 좀 터놓게 돼서 눈물이 났던 것 같은데, 그때 영철님 입장에서는 좀 많이 위로를 해주셔가지고 좀 돌려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고, 그때 제가 감사하다고 말씀을 많이 해드렸는데, 이제 그게 좀 편집이 되다 보니까 그런 장면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. 저는 그 당시에 좀 위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. 네. 아, 감사합니다. 이미 남겨둘 것 같습니다. 네. 네. 아, 네. 네, 진심입니다. 이거 하나 해볼까요? 한번 안 보았는데. 아, 예. 어, 상철 방송을 본 누나들의 반응은? 내가 아까 했던 질문이. 아, 네. 되게 걱정을 많이 했어요. 그러니까 방송이라는 거를 나가게 된다는 건 그냥 일반인이라면 겪을 수 없는 수많은 평가와 네, 그런 생각들을 같이 듣게 되는 거니까 아무래도 가족이니까 그렇게 걱정을 했었던 것 같고요. 방송을 다 보고 나서는 정말 낯설 광팬이 됐습니다. 네. 네, 뭐 매형들도 상철이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했던 것 같고, 되게 많이 응원하고 있고, 어, 굉장히 보고 싶어 하고, 예, 또 만나고 싶다고 말씀을 해주셔서, 형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그래도 굉장히 좋고, 예, 뭐 언젠가 또 만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러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. 네, 어쨌든 되게 좋아했고 응원 많이 해줬어요. 네. 어, 많이 뽑네요. 네. 어? 안 뽑은 사람 있나? 정숙이 안 뽑은 거 같아. 정숙이 안 뽑았지. 뽑았어? 뽑았어. 광수 형 뽑았나?